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점검으로 코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양시장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정책적인 부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제 3월 9일 날 이제 투표일인데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드러날까? 시장은 지금 현재 상당히 관망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현재 정책은 바뀌겠죠. 현재 여당의 정부 정책과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현재 청와대 정부 정책 그리고 야당에 대한 정책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정책과 청와대에 대한 정책이 다른 것 그리고 야당에 대한 정책도 다르다 보니 향후에 어떤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거기에 대한 과제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의문점이 현재 좀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쉽게 못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건설업종이 있다면 그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가능성으로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했을 때 대신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핀트가 어긋나 버리면 이것은 속절없는 장기 투자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다면 이것이 연속적인 매기세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선을 한달반 정도 남은 입장에서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트레이딩 말고 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는 조금은 지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 수급적인 공백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우리가 IPO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쏠려버리는 그런 특이한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크게 봐야 되는 중점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수급 유입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에서도 드러났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 보면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종목군들 또는 500억이 안 되는 종목군들 또는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낙폭가드 종목군들 그리고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또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아래 위로 윗꼬리,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 트레이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카페랑 또는 이제 찌라시를 통해 가지고 단발적으로 상승했다가 퍼져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현재 트레이딩 관점, 중형주도 좀 힘들어요. 그 정도로 현재는 소형주 위주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2월 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가 가장 어두운 시기인 것 같아요. 2022년도를 따지고 봤을 때 현재가 가장 정책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기 힘든 과정이니까 지금 자리가 가장 어두운 기점이고요. 이 이후로는 좋아지는, 그래서 전략 후강에 대한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2022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몇 번을 유튜브에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일 거예요.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수출주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자, 과연 이게 우리나라만의 실적이 좋은 부분인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기술주 성장주들이 분포하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일본 증시도 좋았거든요. 심지어 중국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뜻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현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미국 내에서도
세탁기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백색 가전들 바꾸고 TV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큰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써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국내 수출주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약 2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1분기부터는 우리가 유동성이 축소됐던 국면이에요. 미국은 본격적인 테이퍼링에 진입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 4차례 금리 인상을 얘기했고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도 후반기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현재 꼭지를 치고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자,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았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을까? 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글로벌적인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유동성에 대한 베네핏이 국내 기업들한테 많이 돌아왔던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무조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잘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적인 요건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좋았을 때 중국의 닝더스타이도 신고가를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았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도 신고가를 가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전기전자 업종들도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것은 그 나라의 그 기업도 실적이 좋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제 실력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1분기입니다. 1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낮아지든지 또는 전분기 대비 좀 더 낮아진든지 하면 제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로서 수출주들이 좋아지는 것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도 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금리 인상인데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왔습니다. 자, 금리는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결국에 유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투자 여력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50만 원 줄어요. 자,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럼 50이 대출금이었는데 이 대출금이 52가 되거나 5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는 돈은 45에 48이 되겠죠. 그럼 내가 50에서 48에서 45가 됐으니까 투자 여력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동성이 준다라고 얘기해요. 대신에 금리이기 때문에 곧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텀을 주고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과정에서도 우리가 결국 금리 인상을 8월 때부터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었고 계속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고 그래서 제가 유동성이 줄니까 전고점 돌파는 어렵고 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이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지금도 줄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면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것이 나의 모든 결정들, 연준의 모든 결정들은 모두 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안 힘들어지게끔 국민들이 최대한 도움이 줄 수 있게끔 행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발언도 하고.
지금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보면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이 왜 지금까지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얘네들 입장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급한 변화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업들의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진짜 금리 인상한다? 한다? 진짜 할 거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다? 라는 것을 당일날 또는 일주일 전에 심지어 일주일 전에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듯하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앞에서는 상승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이 예상이 돼야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요. 자, 워낙 약세가 되든 워낙 강세가 되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줘야 돼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이 있어줘야 돼요. 대신 빠르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적인 틈을 두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몇의 관료들에 의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것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경제잖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봐줘야죠. 근데 무작정 우리가 현재 공매도 쳐버리면 그만이고 수급 쏠리면 물적 분할해가지고 LG화학 들고 있는 사람은 봉되는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런 식으로 상장해가지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나쁜 거예요. 현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주식시장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기관이 매수를 합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하나요? 외국인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기관을 매수합니까? 기관은 LG에너지 솔루션 들어가 있어요. 그 주식시장 누가 지킵니까? 또 우리가 지켜야 돼? 힘든데? 이제 또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이 코스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나오는 자리, 현재 이 자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자리, 2900포인트, 그 29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안 좋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다중바닥을 형태를 띠면서 지금 현재 반등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2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인데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 저가권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고 몰려있는 사람도 많고 에라이 안 한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계속적인 바닥을 여러 번 다졌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그 하락폭이 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여기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현재는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도 지금 현재 똑같죠. 지금 똑같이 지금 현재 과정 자체가 지금 960포인트, 965포인트에 또다시 흘러내려버린 다시 한번 더 바닥을 향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형성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그럼 다질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다 봐야 되는지. 950포인트 전후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 그러면 여기서 V자 반등에 넣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현재는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와야 되지만, 현재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책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나 또는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은 한국은행 입장을 보면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버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버티는 것밖에는.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방어적인 움직임 또는 개별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말고는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못하게끔 만드는 시장이 아닌가.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등락 보면서 또는 짧게 짧게 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저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짜증나는 일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들보다 나쁜 얘기들이 많이 듣기고,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게임들만 또 진행이 되는 것도 많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도 임상 실패했다는 것을 쉽게 던져버려서 얘기하면 그에 대한 피해는 또 개인 투자에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우리가 그렇게 부실시공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상도덕이라는 것이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데,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체크하지만 그것이 부실시공인지 안전시공인지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것까지 체크하면서 어떻게 주식을 해요? 물론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을 산 건 아닙니다. 매수도 안 했고 근처도 안 갔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일이 누군가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기업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왜 대주주들이 저런 식으로 고가에서 던져보면 그만이에요? LG에너지 솔루션 저게 일경 모였다. 그게 자랑입니까? LG화학 그런 보유한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양심을 다들 털라 있어요? 왜 우리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성장성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욕먹이고 힘들게 만드냐 말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뭔가 큰 변화를 좀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다. 대신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전기차를 봐야 되지 않나. 그 시장만이 그래도 그나마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항상 좋게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방송에서 했던 종목군들, 또 뭐 다날, 뉴프렉스, 코리아 서킷에 이어서 또 대부마그네틱도 오늘 100% 이상 또 달성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저희는 목표예요. 항상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앞으로도 그런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요즘 날씨도 춥고 지금 현재 또 밖에 또 눈이 오는데요. 눈 안전운전 하시고요. 빙판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